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린 수소인 것 같은데요. 원전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우선 그 그린 수소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네, 우선 그린 수소라고 하면 굉장히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제로 베이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고 원전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그린 수소 이야기를 같이 넣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EU 쪽에서도 그린 텍소노미 쪽으로 이제 원전을 포함을 시키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재생에너지가 지금까지는 빠르게 효율이 올라오고 그로 인해서 양이 충족이 된다면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원의 대부분은 재생에너지가 좀 차지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신에너지로 들어가는 수소 쪽도 일부 포트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전기 분해를 재생에너지가 하게 된다면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시나리오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딱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는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이제 2023년부터 유럽에서 시도를 하려고 했던 블루 수소, 그러니까 60% 정도 저감을 해서 생산하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사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원재료 올라가고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까지 들어갔을 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전기를 사용할 때 굉장히 저렴하고 효율 높은 전기를 사용을 해서 어차피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그린 수소 생산을 앞당겨야 되겠다. 조기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수소를 이제 건너뛰고 원전의 전기를 통해서 이제 그걸 끌어오는 거죠. 그린 수소를 생산을 늘려 나가는 거죠. 네. 좀 어렵네요. 들어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말하자면 CO2, 그죠?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 규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니까. 그런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식의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우리가 그린 수소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런 방식이 그린 수소기는 한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물을 전기 분해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전의 수소를 흔히 그린 수소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나요?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 지금은 아무래도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고 있는 부생수소를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요. 미국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천연가스가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가지고 계지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 보니까 방금 이제 블루수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천연가스가 풍부한 쪽에서는 천연가스를 가지고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달아서 블루수소 생산을 늘리고자 하는 이제 니즈가 좀 많았었죠. 네. 재생에는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린 수소로 가고 싶은 건데 결국에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가격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고 싶었던 건데 재생에너지의 효율이 그 정도로 나오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 그린 수소의 가격이 재생에너지 가격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좀 많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거의 킬로그램당 5, 6불 정도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 수소의 조기 전환에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4불 이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대비해서는 많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원전의 전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면서 실제로 양도 풍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전하고 그린 수소가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그린 수소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이산화탄소나 이런 환경에 문제가 없는데 대신에 코스트가 많이 든다. 근데 그거를 원전을 활용하면 경제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방식으로 지금 뭐 이게 많이 우리 일상에 다가와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한몇년 뒤면 이 그린 수소가 우리 일상으로 다가오는 건가요? 사실 가격적인 측면하고 물을 전기분해하는 전해조 시스템의 효율이 좀 많이 낮은 것 때문에
상용화까지 상용화는 되긴 했지만 수요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다라는 국가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실은 대부분 2025년이나 2026년 정도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린 택소노비로 이제 들어가면서 전해 조설비가 2021년 대비 2022년에 원래도 4배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었었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번에 원전을 일부 재가동을 하면서 거기 내부에 수전해수소 전해주 설비를 전부 다 들여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부 프로젝트에서 4개 프로젝트에 전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전해주 설비도 들어갔는데 원전에 들어가는 전해주 설비까지 늘어나면서 실제로 2021년 대비 2022년부터는 전해주 설비 수요가 본격적으로 글로벌리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쯤 이게 경제성을 갖고 상용화 될까요? 우선은 올해가 기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원전이 일부 재가동이 시작이 되면서 나오는 그린 수소의 생산이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 양이 올라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린 수소의 생산 단가가 진짜 4불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지,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는 계속 이제 가동을 하면서, 우리가 레퍼런스를 쌓기 위해서는 계속 전해주 설비를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부터는 전해주 설비 자체는 본격화 될 것 같고요. 설비 자체의 수요 증가는 본격화 될 것 같고, 2025년 이내에도 충분히 그린 수소에 대한 도입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린 수소를 도입하는 부분에서 제일 앞서가 있는 나라는 어딘가요? 아무래도 유럽입니다. 유럽이 지금 원래 수소 생산 쪽에서도 단계별 수소 생산이라고 해서 계획을 계속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에 생각보다 경제성이 빨리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원전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단순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또 유럽 쪽에서도 실제로 그린 전해주 설비를 원전을 통해서 전해 수소 생산을 늘려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소 부분이 더 강력하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지금 현재 이미 많이 깔려있는 전해주 설비를 통해서 지금 가동률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럽이 빠르긴 가장 빠릅니다. 근데 수소 생산, 그린 수소 생산 부분에 있어서 전해조 설비의 수요 증가가 가장 빠른 쪽은 중국입니다. 네, 저희 뭐 좀 별개의 얘기긴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때도 보시면 중국이 움직이면 달랐거든요. 저희 수요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 이제 2021년 대비 2022년에 4배 정도의 전해조 설비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66% 정도가 중국 수요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원전 내부에 들어가는 전해조뿐만이 아니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에너지에 대한 수전에 대한 그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전해조 설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 전해조라고 하는 거는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중국도 그러면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많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뭔가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최초로 중국에서 수소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아예 마련을 해서 수소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충전소를 늘리겠다 아니면은 뭐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늘리겠다 뭐 이런 인프라에 대한 얘기는 일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아니었지만 있긴 했지만 수소 생산에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쪽은 미국과 유럽이 전부였었는데 중국 쪽에서 이번에 구체적인 정책이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라고 하는 거는 올해 2022년도. 네, 맞습니다. 네.